2018년 2월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김 원장은 환자 B씨가 애정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신과 의사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망상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망상 환자라고 매도하면서 발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저는 극도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현철 원장의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연락을 주겠다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가 두 개라.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제 피디쇼에서 왔습니다. 방어를 해라! 네, 네. 아니,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하시니까 저희가 1시 기다렸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네. 쌈방 먹을까 잡시다. 쌈방 먹을까 같이. 아, 왜냐면 평타적으로 할 거면 그만. 김 원장은 1년 전만 해도 환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번엔 뜻밖의 답을 내놨습니다. 성관계는 합의에 의할 수도 있고 비합의에 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분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맨날 이제 마지막 항상 마지막에 해야 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분은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분위기였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이제 강제로 당했죠. 자신이 성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진술조사 작성된 걸 보면 네. 그게 여러 차례 됐잖아요. 5회 이상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여러 차례를 다 원장님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진짜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얘기하기로는 여성분이 네. 자신을 겁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진술하실 때는 그런 조사할 식으로 조사할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 조사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아, 조사 때는 그냥 순순히 뭐 성관계 있었다 네. 이렇게 인정하신 네, 거예요? 뭐,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찰 진술과는 달리 김 원장은 두 명의 환자 모두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합니다. 그 2차 피해자로 소위 예. 말씀하신 분 예. 그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지금도 재판이 5월 30일에 잡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 웬만한 마음 미친 사람 아니고는 성폭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환자와 성적 접촉을 하거나 애정관계 갖는 것이 얼마나 환자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지 당연하죠. 예, 그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죠. 예, 그렇다면 그 자체를 거절하셔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싫은 내색을 다 했었습니다. 달라붙은 거는 두 분입니다. Kristen, can I just have a word with you?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심리 상담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Huckabee and Marchese continue their sexual relationship at times during sessions here at the Oakwood Clinic in Kenosha and also at their offices in Paddock Lake. When Huckabee first started sessions with Marchese, 이 사건으로 심리 상담사는 면허가 박탈됐고 법적 처벌까지 이뤄졌습니다. Marchese told him that she felt the same. This time Marchese resigned, surrendered her therapist's license to the state, and was eventually charged with two felony counts of sexual exploitation by a therapist. 미국은 환자와 성관계를 한 의사를 처벌할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 doctor or a healthcare provider, like a psychiatrist or psychologist, is in a position of power
when they are providing care or treatment to a patient. And so it is considered to be exploitation because the doctor's job is to treat the patient, to do wha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only, not to meet the doctor's needs for a relationship or for sexual fulfillment. 반면 김 원장의 성폭력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자와 정신과 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성인끼리 합의한 성관계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심리치료를 받는 분들의 가장 문제가 자기결정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결정권을 본인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떤 심리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이죠.